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을 이용해서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폼이라고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썼는데 잘안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엔터를 따치면 여기 구글 폼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구글 폼, 구글 설문지를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구글 계정이 없어도 설문에 응답은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비디오에서 이미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거를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구글 폼을 클릭하면 Go to Google Form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랭크로 하나 그냥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뭐 설문지 만들기, 설문지 만들기 이렇게 그냥 가짜 제목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제목, 질문지 처음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당연히 sure 엔서가 돼서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required로 하면은 꼭 필수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여기 플러스 해서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제 나이를 성별을 물어보면 요새는 안 되니까 그러면 뭘 물어볼까요? 당신은 잘생겼나요? 잘생겼나요? 그래서 두 가지 대답, 잘생겼다, 못생겼다, 두 가지를 다 하면 안 되니까 드랍다운으로 만들어 볼게요. 드랍다운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니요, 못생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못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만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랍다운으로 하면. 이것도 역시, 이건 리퀘어드로 하지 말죠. 그러니까 필수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사인인을 여기서 그냥 또 한번 설명을 하네요. 사인인을 체크를 안 하시면 응답하시는 분들이 구글 계정이 없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만든 설문지를 보내려면 여기서 그 prefilled link라고 해서 이 링크를 카피를 떠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get link 할수 있게 되죠. 설문지 모양은 이렇게 되고 선택은 이렇게 네, 잘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못생겼어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get 링크하고 여기 copy 링크하면은 이제 이 카피된 링크를 뭐 문자로 보내든지 하면 이 설문이 응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